1위 기업은 무려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을 판매한 XX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세계 전기차 판매 그리고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은 어떤 기업이 1위를 기록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. 공동 9위 기아차 GAC 2.9%. 기아차는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친숙하고 익숙한데 네. GAC라는 회사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. 네, 되게 생소한 회사네요. 알아봤더니 중국 회사더라고요. 공동 7위 아우디 BAIC 3.3%. 아우디라는 회사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또 중국 회사가 나왔는데 네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.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나 봐요. 6위 폭스바겐 4.7%. 5위 현대차 4.8%. 기아차에 이어서 현대차도 순위권 안에 들어있네요. 기분이 좋네요. 4위 닛산 5.7%. 3위 BYD 6.0%. 또 중국 회사가 나왔는데 중국이 뭐 대단합니다. 2위 르노 6.6%. 1위 테슬라 26.7%. 테슬라가 1위를 역시 기록을 했네요. 제가 차 알못이지만 이 테슬라가 요즘에 하도 기사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익히 들었습니다. 요즘엔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기차 인기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7위 SK이노베이션 4.2%. 6위 AESC 4.9%. 5위 삼성 SDI 5.6%. 4위 BYD 6.0%. 3위 CATL 21.0%. 2위 파나소닉 22.9%. 1위 LG화학 25.5%. 1위에 한국 기업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순위권 안에 한국 기업들이 또 있어서 그 또한 기분이 좋네요. 앞으로 5년, 10년이 지나고 전기차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얼마나 또 환경이 변하고 우리 생활이 바뀔지 궁금해지네요. 저는 기대되는 게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더 발전해서 인간한테 맞아. 큰 도움을 줄지 너무 기대가 맞아. 됩니다. 그래서 5년, 10년 후가 기대가 돼요. 오늘 영상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